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이가은입니다. 정부가 8.27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개발계획 보류 등 다양한 부동산 규제책들을 연이어 쏟아내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규제책들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보이는 이번 주 아파트값 통계 결과가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분수령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하루하루가 다른 부동산 시장의 이슈들,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꼼꼼하게 짚어보시기 바랄게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1부 생생부동산 클리닉 김창범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역시나 궁금증 생기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저에게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2077-6356번이고요. 간편하게 문자도 가능합니다. 013-3366-8290번으로 부동산 가이드 문 뚝뚝 두드려주세요. 자, 오늘도 또 김창범 본부장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부동산 알짜 팁 챙겨오셨다고 해요. 본부장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정말 하루가 다르게 부동산 정책들로 인해서 냉탕과 온탕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이러한 혜택 문제로 인해서 그 단기 투자자들 또는 장기 투자자들이 이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용해서 갭 투자하는 형식의 투자로 많이들 유입된다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 8개월 만에 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겠다라는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실제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추이를 한번 알아본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정부의 움직임이 어떨지 한번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바로 이제 작년이었죠. 작년에 이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 속에서 어떠한 이제 그 혜택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분석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임대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지금 우리나라 2016년 기준으로 총 주택 수는 1988만 채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LH라든지 그리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거는 22,900만 채. 그리고 여기에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들은 1,759만 채를 지금 개인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자가로 이용하고 있는 것들은 1,164만 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실제로 임대를 놓을 수 있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총 지금 이렇게 보면은 임대주택으로는 595만 채이고 그리고 이 중에서 임대로 그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한 주택수는 불과 79만 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게 되면은 이제 13%라고 하는데 지금 정부의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595만 채 주택임대 등록을 하지 않은 그 주택에 대해서 어떠한 이제 그 장려하는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장려하는 추세로 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임대료 상한선, 연 5%라는 상한선을 적용을 시켜서 이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라는 목표가 있죠. 그럼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힘을 쓰지 않더라도 어떠한 이제 민간 임대주택이 활성화를 기대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주인에게 주인 혜택들을 한번 본다면은 우리 그 머니투데이 시청자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들 먼저 이제 취득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보유세 또는 양도소득세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혜택 세금에 대한 혜택들을 주인에게 주고 그리고 이 세입자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있냐면은 4년에서 8년간 거주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사 걱정 없이 한 집에서 오래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 비용이라든지 중개 수수료를 절감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임대료 절감 그러니까 임대 사업자는 연 5% 상승을 못 시킨다라는 그러한 의무감이 있기 때문에 이 세입자 입장에서 역시 어떠한 전세가라든지 월세가
주인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대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이제 세입자 부분에 대한 이러한 이제 혜택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이 주택임대 사업자가 실제 얼마만큼 증가를 했는가 한번 그 시기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작년 이제 10월 달이죠. 10월 달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상승을 하다가 작년 12월 13일 날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급등을 했죠. 급등을 쭉 하다가 올해 4월 1일 날 어떠한 이제 그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굉장히 그 증가가 됨에 따라서 4월 1일 이후 그 이전에 3월 달까지 등록한 거에 대해서는 혜택을 계속해서 유지를 시켜주겠다라는 그러한 이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3월 달에는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월 달, 5월 달, 6월 달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그 주택임대 사업자를 계속해서 활용을 해서 갭 투자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함에 따라서 이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안을 조금 축소하겠다 이러한 이제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시점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한번 그 말씀을 드린다 하면은, 먼저 이제 그 국토부와 그리고 기재부에서 발표한 이제 자료를 보면은, 지금 이제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 과열 지역에 한해서 새로이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일부 과도한 세제 지원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온 그 발표안이 아닙니다. 예상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기존 보유 주택을 임대 등록하는 경우 혜택을 축소하는 것은 아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소급 적용을 시키지 않는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임대 사업자를 내시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또한 그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최근에 나온 뉴스 헤드라인만 뽑아봤는데, 세제 혜택 축소 방침에 임대 사업자 등록 문정 성시. 실제로 그 구청의 그러한 업무량들이 3배에서 5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임대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 분들에 의해서. 그리고 임대주택 혜택 축소, 전월세값 안정보다 세수 확보의 무게, 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 놓고 부처 간 엇박자. 지금 이러한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정부는 지금 부동산에 대한 이러한 이제 대책과 그리고 이제 그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의 그러한 이제 정책과 어긋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섣불리 어떠한 이제 그 방안이라든지 개발 계획을 내므로써 시장에 이러한 이제 불안감은 그 가중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처, 그러니까 기재부라든지 국토부에서는 어떠한 뚜렷한 개발 그 발표안을 좀 내세울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감소한다 하면은 정말 이 전월세 문제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대책안들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겠고, 앞으로 나오는 이러한 이제 방안에 대해서 정말 귀추가 주목이 될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주택임대 사업자의 혜택과 또 앞으로는 또 어떤 움직임이 나타날까에 대한 예측까지 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자로 연락을 주고 계신데요. 문자 하나 바로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8270님의 문자입니다.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갤럭시 오피스텔의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매수인지 매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망이 좋다면 지금 매수해도 좋고, 그리고 조금 더 가져가도 괜찮겠죠. 본부장님, 이곳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그 마곡지구 강서 쪽이죠. 강서 쪽에 지금 오피스텔을 보유 중이신데 이걸 어떻게 할까? 또는 향후 전망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지역 그 지도로 통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매물이 위치해 있는 곳은 이제 강서구 마곡동입니다. 참 위치적으로나 어떤 면에서 지역의 가치 쪽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데, 이 물건이 위치해 있는 곳은 바로 이제 지금 이쪽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가장 가까운 역으로는 안양천교
그 9호선이죠. 이 9호선을 도부권에 두고 있는데 사실 막 초역세권은 아니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러한 단점이 있고 그리고 이곳에 투자한 그 목적이 아무래도 이 마국에 대한 영향권 때문에 투자하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룸이나 투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직장인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임대 목적을 두고 있지 않을까 이러한 이제 생각이 드는데 자, 이 지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그 매물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9호선 양천 향교역 도보로 이용을 한다면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러한 이제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마곡 지구까지도 사실 그 도보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이 마곡에 대한 이러한 이제 그 개발 계획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강서구에서 계속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고도 제한 완화 그리고 이 그 마곡 지구 내 마이스 산업이라든지 어떠한 대형 쇼핑몰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지금 입주할 대기업 중소기업들 계속해서 입주를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입주를 할 그러한 이제 그 기업체는 R&D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하이텍 기술을 가진 그러한 이제 기업체들이 이곳에 이제 자리를 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이제 직장인들로 이 일대 가격들, 아파트 가격들도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러한 이유들로 이 오피스텔을 그 매수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오피스텔에 대한 이러한 이제 가치보다는 사실 이 마곡에 대한 수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떠한 그 조금 단기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이 마곡이 안정화가 되는 시점 지금 현재로서도 공정률이 반절이 되지 않습니다. 기업체가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곡이 안정화가 되었을 때 그때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든지 아니면은 그 이후에 임대 수요층이 계속해서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시기 맞춰서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는 방법이 어떨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후에도 궁금증 생기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다음 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체크해 보시죠. 네, 3413님께서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대우 아이빌 아파트의 가격이 오를지 앞으로 전망이 궁금합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역시나 또 더 오를 것인가 가치 상승 기대해봐도 좋을까에 대한 궁금증이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이 지역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 강남권에 이런 이제 소형 단지의 아파트를 이제 보유 중이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최근에 그 강남권의 아파트들이 대단지 위주로 가격 상승을 하다 보니까 나홀로 아파트들이라든지 또는 소규모 아파트들까지 동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소규모의 아파트 단지들은 결코 그 지역을 가격 상승하기에는 힘들다 이렇게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그 대우 아이빌 아파트에 대해서 먼저 입지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결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잠원동입니다. 잠원동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주변을 보게 되면은 아파트 단지로 구성이 된 블럭이 아니라 주택으로 구성이 된 블럭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전철역으로는 7호선입니다. 7호선 논현역 그다음에 3호선 신사역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노선을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역세권의 매물이고 그리고 이 오피스텔 그 아파트가 지금 이렇게 이제 지도를 좀 확대를 해 보면은 지금 대단지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세대수는 200세대가 채 안 되는 세계동으로 이루어지는 그 안에서 굉장히 소형 그러니까 원룸이나 투룸으로 이루어진 소형 아파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아파트를 계속 보유를 하냐 마냐 지금 이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주변에 대한 이러한 이제 개발 사업을 한번 보면은 먼저 이제 가장 큰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신분당선이죠. 신분당선인 신논현역에서부터 신사역까지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내지 3년 정도 후에 완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있는데 그렇게 만약에 완공이 되면은 그 트리플 역세권으로 바뀌게 되는 지역이 바로 이곳이죠. 그러한 이제 그 호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부고속도로 이런 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한 10년에서 한 30년 정도 그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호재이긴 하나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이러한 힘들은 기본적으로 강남권에 종사하고 있는 배후 수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권에 종사하고 있는 이러한 직장인들로 인해서 어떠한 이제 그러니까 공실 발생이 굉장히 적은 지역이고 그에 따라서 뭐 월세나 전세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꾸준하게 상승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드리면은 정말 급전이 필요해서 이 집을 꼭 매도를 하고 팔아야겠다 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팔고 나오시는데 그 이유가 아니라면은 계속 보유를 하시는 게 그 최소 신분 당선이 연장이 된 다음에 그 이후에 한번 그 매도 타이밍을 잡아 보시는 게 어떨지.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정말 나는 월세로 인해서 수익보다는 한번 갈아타는 전략을 세우고 싶다 하면은 전화 주세요. 갈아타는 아파트까지 콕 집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갈아타는 전략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면 신분 당선이 연장된 이후에 한번 매도 타이밍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부동산 투자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함께라면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본부장님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릴게요. 서울 왜 오르는가 궁금하시죠? 9월 8일 토요일 오후 1시 강남구 삼성동 영상빌딩 5층에서 무료 세미나가 열립니다. 예약 필수니까요. 02077-6356번으로 연락주세요. 네, 정말 하루하루가 다른 부동산 시장이어서 너무 다들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어떤 내용의 무료 세미나가 진행되나요? 네, 최근에 정말 시청자분들의 문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책은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이러한 이제 상담 전화가 많은데 한번 세미나 오셔가지고 그러한 이제 전반적인 것들 해결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이러한 부분까지 해결할 해드리고 그리고 서울 지역 내에서 분명한 건 양극화 현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투자 지역 선별해 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세미나 참석하셔서 시장의 흐름과 함께 투자 지역까지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본부장님께서 엄선해오신 핫한 지역으로 떠나볼게요. 화면으로 확인해봅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의 오피스텔입니다. 2호선과 5호선이 지나는 영등포 구청역에서 도보 5분 거리로 2018년 7월에 완공되었고요. 8층 건물 중 2층에 자리했습니다. 매매 금액은 1억 8,500만 원, 임대 금액은 전세 보증금 1억 7,500만 원에 실투자 금액은 1,0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요즘 또 영등포구 핫한 지역이죠. 이곳에 양평동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곳의 이야기인가요? 네, 영등포 굉장히 핫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준비한 바로 이곳, 영등포 양평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한번 현장 한번 오십시오. 오시게 되면은 이 3대 도심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발이 덜 된 곳.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팔았을 때의 그러한 이제 시점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굉장히 차익이 크게 남지 않을까 이러한 이제 생각이 들고요. 이번 오피스텔 투자 포인트를 한번 잡자 보면은 첫 번째로는 1,000만 원대로 투자가 가능한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용을 해서 절세 효과까지 톡톡히 보실 수 있다라는 점. 요 점이 있는데 지금 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세제 혜택이 축소될 예정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유하고 계신 것들 가급적이면은 그 대책 나오기 전에 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는 게 큰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번 물건 역시 이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용을 한 다음에는 기존의 혜택 그대로 유지를 받아볼 수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도시재생 그리고 중공업지역 활성화로 인해서 지역의 가치가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양평동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팔았을 때의 양평동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에는 주변이 변화되고 개발이 되고 하기 때문에 차익이 안 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서울 3대 도심 중에 국제금융중심지로 육성 예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여의도에 그 한정되어 있는 금융가를 확대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영등포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금융가에 종사하는 직장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곳, 바로 그곳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그 지도를 통해서 이제, 위치를 보면은 가장 가까운 역으로는 2호선과 5호선입니다. 2호선과 5호선인데 서울 안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전철 노선이 약 13개에서 14개 정도 되는 서울 안에서의 그러한 전철 노선들이 있는데 이 노선들을
인기 순위라든지 이동 순위, 그 이용하는 순위 따지게 되면은 2호선, 5호선 그 상위 순위에서 결코 빠지지가 않습니다. 이유를 보면은 업무지, 모든 서울 안에 있는 업무지, 주요 업무지를 정착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한 이제 굉장히 선호하는 노선, 2호선, 5호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양평역 또한 쉽게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역세권의 매물이다. 그것도 뭐 10분이 아니라 5분에서 6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역세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KTX라든지, 그리고 또 여기에 지금 질비에 있는 이러한 다양한 인프라들, 백화점, 쇼핑 이러한 부분까지 쉽게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그 중심지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등포 하면 사실 여의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의 그 주요 업무타운이 바로 여의도, 이 여의도를 품고 있기 때문에 임대 수요층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그곳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부간선도로라든지 올림픽대로 이러한 이제 자가로 이동했을 때 접근성이 좋은 이러한 이제 도로망들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이동이 굉장히 수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3대 도심이죠. 강남, 도성, 한양, 도성, 뭐 종로라든지 중로구 이런 이제 지역이 있는데, 사실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아직까지도 덜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앞으로 미래를 한번 떠올리십시오.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분명한 건 어마어마한 차익을 기대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의도의 파크원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MBC 부지 복합 개발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이 주거가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업무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 수요층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그러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등포 뉴타운과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영등포의 뉴타운에 대한 이런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영등포라는 지역이 내놓으라 할 어떠한 랜드마크식의 아파트가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등포 뉴타운 내에 들어서는 이러한 이제 그 아크로스퀘어라는 아파트가 주변에 계속 생겨남에 따라서 서울의 대표할 수 있는 주거단지로 조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이번 주택 역시 동반 상승을 기대를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건물은 한동으로 구성이 된 다 지어진 건물입니다. 1층 주차장, 기계식 주차장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이제 분리형 원룸으로 이렇게 이제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짜임새를 보게 되면은 어떠한 이제 수납 공간이라든지 구조라든지 굉장히 1인 가구가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매가가 1억 8,5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전세로 투자를 한다 하면은 정말 내 돈이 들어가는 돈은 천만 원에 영등포에 투자할 수 있는 정말 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마지막 기회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초소액으로 앞으로의 미래가치 상승 기대되는 영등포구 양평동의 오피스텔 정보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요, 위버라인 김창범 본부장님이셨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